다시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서울 SK 대 전주 KCC의 양팀 간의 6차전 맞대결. 정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양팀 감독들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고 있고요. 변화도 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참 이 경기의 승패는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는 알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헤인즈 선수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잠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점이 우려스러웠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자신의 활약을 했고요. 여기에 좀 하이츠 선수가 네.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죠.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헤인즈가 이제 득점을 올리는 장면들인데 헤인즈 오늘 리바운드는 뭐 3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19 득점, 특히 석점슛까지 오늘 또 적중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밖에서 던지는 것이 3점 슛을 잘 안 던지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46대 45, 점수는 단 한 점 차. 반면 전주 KCC는 역시 찰스 로드가 참 잘해줬는데 골 밑에서 상당히 하승진과 함께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네, 포스트업을 많이 했고요. 14득점. 뭐 저희가 지난 경기 때도 찰스 로드 인터뷰도 해봤지만 굉장히 오늘 리바운드도 6개를 가담했고요. 네. 어떤 슛도 보여주면서 골밑을 지배했던 1쿼터의 찰스 로드였습니다. KCC가 조금 늘 쫓아가게 된 것 같고요. 네. 턴오버가 6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여 초 후면 3쿼터가 시작이 되겠고요. 아,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저희가 턴오버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전주 KCC가 6개, 서울 SK는 현재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선수들끼리의 그 매치업이 상당히 볼만한데요. 네. 찰스 로드도 적극적이고요. 에민, 뭐 헤인즈까지 계속 서로 스위치가 되면서 지금 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는 확실한 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높게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후반전 와서는 예. 외곽 계속 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곽이 어느 팀에서 네, 더 정확하게 적중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기선제압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3쿼터에 또 석점슛을 서고 싶은지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2점짜리 짧았고요. 전주 KCC는 하승진 로드, 에미 전태풍, 이정현이 뛰고 있는 3쿼터고요. SK는 최준용, 안영준, 김민수, 화이트, 헤인즈가 뛰고 있습니다. 전태풍, 에미, 헤인즈와 매치업. 에미 뒤에서 안영준이 쳤지만 일단 살려냈고 뱅크슛 넣었고 헤인즈가 가져갑니다. 최준용 걸미 더블 클러치 김민수입니다. 네, 지금도 좀 빨랐죠. 그 SK의 속공이 좀 잘 됐어요. 하승진 로드 선수가 좀 하승진 선수가 좀 늦기 때문에요. 예. 잘 역습을 맞아냈습니다. 먼저 다스로도 돌면서 슛 정확하네요. 네, 하이 로 플레이를 충분히 포지션을 할 수 있는 하승진과 로드의 움직임이에요. 자, 최준영. 3쿼터에서도 두 팀이 이제 지역 방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됐죠. 접점 시도 약간은 오른쪽. 에미씨 들어갑니다. 하승진의 스크린. 이정현 바로 던져봅니다. 이정현의 석점. 아, 이것이 정확합니다.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방어 썼을 때 어느 선수, 특히 이제 이정현 선수가 어디 있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면서 특히 대비를 해야 돼요. 정태균에서 전에 이야기한 그 외곽 먼저 3쿼터는 KCC가 터뜨렸습니다. 상대 슈타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화이트로 바로 우수하는데요. 2점짜리 실패. 김민수 잡았고 헤인즈 쪽 약간 위험합니다. 네, 빨리 볼이 가야죠. 김민수 터치업 공격 시간을 8초. 자, 오늘의 에민스는 평상시보다 버팁니다. 안영준 선수가 늦었어요. 예. 앞서서 이청현의 석점이었고요. 화이트 던져보는데요. 이번에도 좀 짧았습니다. 일단 에미씨 직접 돌출할 기세인데요. 전태풍에게 내줍니다. 자슬롯. 네, 빨리 돌아야죠. 이정현. 아, 열렸네. 진짜 벽을 쌓았네요. 잘해줬네요.
한동진이 둘을 막고서니까 이정현에게 길이 열립니다. 네, 스크린 같지 않은 그런 그 스크린이 예, 확실하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스텝. 데리크 화이트 좀 강했어요. 자, 최준영의 적극적인 모습. 자, 투터치를 시도했는데 지금 네,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 했어요. 라고 찰스 로드가 벤치 쪽에 얘기했고 최승용 감독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찰스 로드 자신감 있었는데 손용과 이제 터치의 문제였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007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네, 괜히 마음이 첨부첨부해져요. 자, 일단은 최준용 손 받았어요. 네, 과정에서 로드 선수의 손이 또 들어갔죠. 자, 이제 민 사람이 마지막 터치로 네,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로드 선수의 손이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판독 실패. 최준영 교체됐습니다. SK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김선영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합니다. 올려줬고요. 파이트 김선영 안영준 안쪽으로 일단 볼이 빨리 돌았고요. 사이드에서 김민수 좀 짧아요. 자, 일단 김선영이 다시 가져갑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SK 헤인즈 네, 사이드에서 네, 득점 정확해요. 다시 도정차. 오늘 21득점을 올리고 있는 필드골 성공률 75%의 에런 헤인즈입니다. 엄청 높군요. 네, 네, 드롭존은 아닌 네, SK의 투수리 지역방어. 그러네요. 네. 그 투타가 지금도 놓쳤어요. 아, 지금은 길었네요. 정면 전태풍 하승진에게 내줬고 하승진 한번 밀자 밀리지 않자 투수 강화합니다. 네, 중심을 잃었어요. 그러네요. 밸런스가 무너졌던 하승진. 최승민 감독이 약간 미소를 입에 악물고 참았어요. 네. 어, 패스는 잘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김민수 선수가 전용도 밀었는데 안 밀리네요. 웨이트가 김민수 선수가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열미죠. 아, 이번에 김민수 안영준에게 안영준 두 점짜리 짧았습니다. 아, SK 선수 오늘 슛이 좀 짧은 경우가 네, 많아요. 이청현 불안하게 잡았지만 이게 사이드 쪽으로 연결 스틸 시로 전태풍도 던질 듯 던지지 않았습니다. 네, 타이밍, 슈팅 타이밍을 놓쳤고요. 차스로 김민수와 매치업. 아, 밀리지 않는 김민수입니다. 전태풍, 원드리블 위에 슛. 들어가네요. 네, 좀 빠르게 슈팅을 올라갔는데 네, 네, 다행히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54-50입니다. 안영준 석점 이번에 터지네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안영준의 석점폼. 저 외곽에서 슛이 들어가게 되면 예, SK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전주 KCC가 1점을 앞두고 있지만 SK는 외곽이 터져야 되겠죠. 이정현 한 명 가볍게 따돌리면서 아, 차스로드와의 예, 호흡이 이번엔 네, 정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이런 짓을 네, 이정현 선수에게 취하네요. 네, 준비가 지금 그렇네요. 네, 이정현 선수 로드 선수가 그 사인을 잘 맞추는데요. 예, 약간 로드 선수가 좀 늦었죠. 네. 최준영 감독 이제 공격 이후에는 1대1로 수비를 바꿔라 이런 짓을 취했습니다. 7초 남은 상황. 에밋 플로터로 들어갑니다. 점수는 석점 차. 김선영 정면 김민수.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안영준 네, 이런 시책이 나오면 안 되죠. 턴오버가 나옵니다. 네 번째 팀 네 번째 턴오버. 아쉬워하는 우승 감독이고 김민수 선수 교체해주는군요. 최준영이 투입됐습니다. 안영준 선수의 3점 슛이 들어갔을 때는
참 분위기가 SK가 좋았는데요. 네. 아, 이 실책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전태풍 선수를 일단 빼줬고요. 다시 이현민을 뒤집혔습니다. 턴업은 현재 6개 대 4개. 계신도 3점 들어서는 턴업은 없어요. 네. 이정현 돌파 시도 올라갈 때만 대부경의 두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수비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정현 선수가 드라이브를 잘 들어왔어요. 16대 53. 57대 53입니다. 5점 차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맨투맨 올려 접고 화이트 쪽 변화. 아, 이게 들어왔죠? 맨투맨이네요. 스피를 좀 맨투맨으로 바꿨는데요. 선수는 아, 그럼... 밀리 화이트가 밀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네. 바라보는데요. 실점을 하게 됐네요. 밀지 않았습니다. 에미 화이트와 1대1 포스터브 시도하다 내줍니다. 정창용 직접 아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하면 상황 아 이게 파울이 됐네요. 파칭인가요? 세 개인가요? 아 자유투 세 개인가요? 파칭 손대네요. 네. 아, 이런 것들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네, 파울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이제 오버타임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아, 여기서 부딪혔어요. 개인즈가 주로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많이 하는 방법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본인이 당하네요. 그렇죠, 당했어요. 예. 마지막에 이제 축구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이제 헤인즈의 자유투가 오늘 잘 안 들어갔거든요. 앞에서는 아 에미 선수죠 네, 이제. 예, 네. 에미 선수 오늘 뭐 잘 넣고 있고요. 패스워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뛰었어요. 여기서 명화 떠났습니다. 자, 이제 A보드에 앉아있다가 나간 게 아니었고요. 앞에서는 네. 다시 패스로드 있습니다. 아, 송창룡의 반칙처럼 헤인츠를 수비하던 송창룡의 반칙. 아, 세 번째 반칙이에요. 아, 그러네요. 양쪽 팀이 팀파울이 적습니다. 네. KCC가 하나밖에 없고요. 김선영을 다시 교체했고요. 최원혁 선수 뒤집혔습니다. 최부경. 헤인즈. 자, 이번엔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똑같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영준 안쪽으로. 아, 이것은 뒤책이죠. 네. 들어갈 때 최원혁의 반칙. 자, 주승용 감독은 유파울이 아니냐? 라고 네. 어필을 합니다. 아, 양팀 벤치에 이 휘가 판정 하나하나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여유를 찾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분위기상요.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추가 예. 확 기울 수가 있어요. 이정현 안영준 앞에 두고 돌파 시도 이정현 손을 바꿔봅니다. 왼손으로 역전. 아, 좋았어요. 야, 이걸 또 왼손으로 하면 좋네요. 아, 수비에서는 KCC가 유리합니다. 팀파울이 네. 하나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는 수비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6점 차입니다. 페리코 화이 한번 흔들고 석점. 외곽은 파이트 선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넉점 차. 이현민. 에밀 스크린. 배치 바뀌었고요. 이현민.
뱅크 슛으로 들어갑니다. 이영민 선수 아주 잘해줬네요. 네. 점수는 다시 6점 차. 화이트. 빼고 나오다가 뒤쪽. 이번엔 헤인즈가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헤인즈도 3점입니다. 네. 야, 다른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데 네. 오늘 헤인즈 화이트가 지금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화이트 20득점, 헤인즈 24득점. 석점슛 각각 두 개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현민도 응수합니다. 안 들어가. 아, 여기서 더블 파울이 됐어요. 그거는 찰스 로드와 최부경 선수가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최부경 선수는 비디오 한번 봐주세요 계속 외치고 있어요. 네. 더블 파울이 선언됐는데 자 볼까요? 네, 지금 자리 싸움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팔들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제 접혀서 이제 꺾었으면 그 사람이 만져서 될 텐데 둘 다 폈다 했네요. 네. 예. 그 최복희 선수는 이제 그 이현민 선수가 슛을 던졌기 때문에 예. 박사오트하는 과정이었고요. 네, 로드 선수는 이걸 빠져나가면서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 아, KCC도 쉽게 팍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화이트.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원앤더클 할 때 일단은 반치. 어제 반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을 했죠. 일단은 찰스 로드가 좀 달아오르자 에인즈와 김성호에 가서 찰스 로드를 웃겨줍니다. 네. 아, 좀 뜨거웠거든요. 사실 네, 장면은요. 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가는데 조금 네. 그 타이밍이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파이츠 선수가 덩크를 그렇죠. 시도했죠. 예. 자, 그리고 덩크 화이트 성공. 21득점째 화이트입니다. 로드 선수의 개인 파울이 3개째가 됐어요. 아, 그러네요. 조심해야 되죠. 뭐 4반칙 선수는 없고요. 3반칙인 선수가 찰스 로드와 송창용, 그리고 SK는 최부경. 이 3명의 선수가 3반칙입니다. 이제 점수는 단 한 점 차입니다. 그러자 찰스 로드를 좀 쉬게 해주고요. 네, SK도 최부경 선수를 쉬게 해줍니다. 그러네요. 김민수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민수와 하승진이 다시 한번 만납니다. 하승진도 투입된 전주 KCC. 점수는 이제 한 점 차, 한 점 앞서 있는 전주 KCC의 공격, 송창용. 시간이 좀 많이 흐른데요. 에미스에게 줍니다. 에미 베이스라인 쪽. 아, 걸렸는데요. 하승진이 네.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노릇 패스. 송창. 용은 길었고요. 하승진 공격 리바운드 뒤에서 툭 쳐내면서 반칙 선언. 아쉬워하는 김민수. 김민수의 반칙 선언. 리바운드를 하승진 선수가 잘 잡아줬고요. 네, 더 밀렸어요. 그러네요. 네, 하승진 선수가 잘 또 많이 떨어지지만 여기서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될 KCC 네. 입장입니다. SK도 안영진을 교체했고 최종을 좀 투입시켰습니다. 네, 하승진의 자유툭 7.9%요. 그래도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도 하승진 선수가 많이 그 자유투 성공률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오늘 경기장은 뜨겁고요. 앞쪽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게 많습니다. 네. 하나 넣어주네요. 하승진. 다시 두 점 차. 화이트 지역 방어로 대준영 에인즈 빨리 빨리 공을 돌고 있어요. 아 반대 쪽에서 돌아가야 돼요. 화이트가 있는데 오른쪽에 일단 김선영이 아 에인즈가 결정을 지어주네요. 네. 동점입니다. 이건
볼의 흐름이 조금 멈칫했거든요. 예. 네. 화이팅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가지 못했죠. 그래도 득점을 또 헤이즈가 만들어주네요. 에밋 이제 블러터를 또 성공시킵니다. SK에 헤이즈가 있으면 토시시에는 에밋이 있습니다. 이제 지소를 타고 있는 양키 반대쪽 길게 헤이즈 미스매치 올라가다가 살짝 내준다는 게 걸렸습니다. 이현민 자, 완샷이 돼야 됩니다. 버터 이제 도청. 에밋에게 좋습니다. 네, SK는 그 파울이 되면 안 되죠. 팀 파울에 걸려 있어요. 에밋. 짧아요. 짧았네요. 자, 앞서서 이 버터는 SK가 마무리 득점을 못했는데 이번엔 KCC가 또 마무리 득점을 못했고 66대 64 이번엔 KCC가 두 점을 앞서 갑니다. 잠시 돌아와서 2위를 결정짓는 마지막 4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한 박승 칠 거입니다.